이거 아버지 뚜껑 갖고 왔거든요. 아, 그 맞네. 그래도 다행히. 다행히 맞네. 딱 맞아 아버지. 이제 거기다가 아까 그 팥죽 그 뭐지? 팥죽 그것도 그지?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, 그지? 그거는 물 데우기만 하면 돼. 먹는 거잖아. 조미냉이 또 있어.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버지 유리가 뭐가 끓는지 어쩌는지 보이니까. 그렇지 보이지. 솥이 이런 게 있는데. 딱 가리고 다니는 게 아무데가 아버지 이게 맞더라고 지금 가서 맞춰보니까 그다 밥에 먹어도 뭐 네, 너무 좋아 이거 일부러 가볍고 스텐이라서 아버지한테 보냈거든 네. 오래오래 쓰죠 찜기 건데 찜기 냅둬 버리고 이거 아버지한테 보냈어 두 개거든 이런 게 네. 네 맞아요 제가 다 갖다 놓은 건데 냄비하고 그 그릇 있잖아요 다 쓰시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럼 만약에 그냥 대수께 이게 뭐 두고 먹을 땐 장 두고 먹으라고 그럼 맞아요 그냥 대수께 두고 어제 그럼 지금 저 가마솥에 물이 없더라고요 다 말라서 물이 없더라고 가끔도 보다 어쩌면 부대니까 딱 졸아봐요 물 지금 붓까요? 물 좀 부고 누님하고 오늘 나무는 제가 그 오늘 못 해드리고 다음에 와서 해드리고 그 한백산 도깨우님하고 와서 나무 해드리고 지금 그럼 저 가마솥에 저 물을 좀 제가 부어놓고 물을 떠다 드릴게 지금 다섯 통 저기 몇 통 들어가려고 모르겠는데 네 통 들어가죠 네 통을 좀 부어 드려야겠어요 아이고 나 그 물통을 아버지 이거 똥집 드시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사왔네 또 누가 사오셨는데 이거 다 상인 거다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이거 드리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요 냄비하고 요거랑 두 개 쓰시면 되네 그 물통을 다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솥뚜껑도 그냥 다른 거하고 맞출 때 쓸 수 있는 건데 좀 크다 이거는 잘 갖고 왔네 우리가 거기 그 물통을 여기 저기 이거는 비었어 이거는 저쪽에 우리가 물을 좀 떠오고 저쪽에 물통 물들은 걸요 가마솥에 좀 부어야 되거든 내가 붓까 아니야 한 네 통도 안 돼 지금 이제 그냥 이거 놔두고 붓까 그냥 이제 아궁이 불 때니까 이제 물이 다 말랐어 오면 난 제일 걱정되는 게 저 나무는 좀 있거든요 나무 때감 있는데 여기 지금 가마솥에 들어가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해요? 몰라 이것도 열려 있을 텐데 어르신한테 물어봐야지 어르신한테 물어봐야지 겨울에 여기는 지금 물 이것도 비었다 그것도 비었어 네 통 다 붓고 물 좀 떠다 드릴 것 같아 겨울에 이제 외풍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 물 아마 네 통이 다 여기 가마솥에 다 들어갈 것 같아 물을 좀 부어드려야겠어 저녁에 또 이제는 뭐 안 추워서 아궁이 뭐 크게 많이 떼지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씩 떼셔야 되니까 그러면 가마솥에 물을 부어야 지금 저기 물을 여기다 그냥 부어드리고 우리가 물을 또 채우자 그러려고 안 먹어요, 내가 옮길 거. 물 다 퍼드리고 물통은 우리가 가서. 아유, 언니님도 제가 영상 찍느라고 누나가 좀 물을 부어드리고 있어. 힘셉니다, 우리 누나. 어르신 여기 물통 여기 물 네 통을 다 가마솥에 부어드리고 누님하고 제가 그 물을 떠다 드리고 갈게요. 지금 먹고 가야지. 네? 예, 뭐 먹어야죠. 술 한 잔 먹고 가. 술은 안 못 먹고 택시를 갖고 와가지고요. 안 한 거 있잖냐. 누나가 조금 드실라나 모르겠어요. 누나도 근데 술을 조금 뭐 몇 잔 드시겠지. 바로 술부터 드시려고 하네 어르신 급한 마음에 뭐 아버지 좀 뭐 드실게 아버지 자 물을 지금 한 두 통을
정수기에 물이 찼고 가마솥에 물을 이제는 뭐 겨울이 지나가지고 아궁이 아마 불을 많이 뜨지는 않으시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한 절반 정도만 채워도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시는 지장 없으니까. 뭐 안주거리 있나? 여기 졸자는 거 있나? 일단 아버지 저기 있다. 호박죽 조금 저기다가 데펴서 먹어볼게요. 지금? 네, 아버지 조금 드시면서 술 드셔야 되잖아. 아까 그만 먹었는데. 아, 뭐 드시긴 하셨어? 아까 아주 먹었잖아. 여기 좀 교감으로 가다 좀 그냥 나도 그냥. 그 술은 저분이 사오셨어요? 조금만한. 전에도 사왔지. 뭐지? 사놓은 거? 빨간 거, 그, 시장 사는 게 있어. 과자 그거 다 사는 게 있어. 이런 게 기능식이지. 이거 막 거든 나온 게 있어. 참이슬 병이 다 바뀌었다, 이 그림이. 오리지널 저걸로 되어 있고. 지금 깨나 먹고. 네. 자고 가나? 아니요, 뭐, 우리 좀 자지 못해. 예. 에이. 이제 아버지 그 조금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. 예, 자주 올 거니까. 이게 본진산은 꽃도 많이 피지. 예. 이제 또 꽃 피고 새 울면 또 와야죠, 금도. 아, 어르신 여기 억새는 누가 많이 해놓네요, 이거. 불쏘시개? 억새. 아, 그때 억새 겨울에 왔을 때는 없었거든. 다 쓰시고. 아, 이거 다 그럼 어르신이 다 이거 한 거예요? 아니 그건 부산가 그대로 한 집 전한 거 안 많이 떼서 그러니까 전다 한 집인 것 정도만. 요새 돌아봐서 못 가지고 가. 그러니까 가마 안 돼 이제 혼자 다 떠려오는 사람들랑 만나죠. 어제 내가 무덤 보러 갔다. 아유, 그 불이 한 번 이제 살아 있거든. 어디 겨울이 아니야, 갖춰야 되니까. 그 전에 불은 몇번 살아 있더라. 나무 뗄까마고 저 불쏘시개는 많으시네. 아, 이거 중간 굵기 나무가 많이 없구나. 중간 사이즈. 그런 아들을 보면 이 아까운 거야. 난리 두 간데 뭐. 그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뭐. 그 사람 남기고 저런 된 거요. 그냥 배가 뭐 새도 만들고 뭐 오리 만다 그래. 우리 장관이 전문가 잘해요. 사교가 있어 놓으니까. 네. 지금 이제 아궁이에 불은 많이 안 뜨시겠다. 이제 날씨가 따뜻해. 한두 번. 아, 한두 번. 요새는 좀 춥지 않으니까 뭐 이쪽 땅에 춥지 않네. 그렇죠. 난 좀 덜이고. 야, 근데 확실히 여기가 누나 그지? 태백보다 날씨가 날씨가 진짜 따뜻하다. 확실히 차이 나네. 온도 가운데 있고 가운데 공중도 이거 차이가 한참 차이 납니다. 네, 온도가. 맞아. 오늘 차이가 많이 나. 예, 한 달 이제 뭐지 저 태백이 한 달 차이 나. 네. 한 달 거의 진짜 태백하고 거의 한 달 차이 나. 오니까 완전 봄이 왔어. 요거 불쏘시개 요거는 어르신이 해놓은 것 같은데? 내 어제 다 해놨어. 어제 해놨죠? 네. 여기 나무. 나무 중간 정도 굵기. 불쏘시개 어르신이 해놨어. 왜 나무도 좀 있고요. 아이고.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나무를 또 저 뒷산에 올라가지고 나무를 좀 끌고 내려와서 나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야, 그래도 올해 눈이 꽤 많이 온 편이죠. 눈이 많이 왔는데. 그래도 이 굴빛집이, 야, 누나 그래도 그 눈 무게 버티는 거 보면
정말 신기하다. 야. 바로 아버지도 뭐야. 대출권인데. 저기 해갖고. 아. 뭐 마늘 데리고 먹여 닭발 넣어서 달래 아버지? 응.